많은 사람에게 기도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. 왜 그럴까?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? 답은 뭐냐? 저 막연하게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라. 할렐루야. 자, 세상 누구라도 기도는 그냥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기도하기를 힘쓰라. 그들은 왜 성자로 살았고 우리는 왜 평마다 못해 늘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았을까?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.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고요. 그 사람들은 늘 성자로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였다는 거죠. 그래요. 이제는 기도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.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. 그게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, 여러분.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. 안 하니까 안 되죠. 히브리스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본향이 다른 사람들이다. 이걸 아셔야 됩니다. 우리는 돌아갈 곳이 다른 사람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까? 세상과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너희들은 왜 유별스럽게 기도하냐고 말할 뿐이지 좀 우리가 적당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습니다.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. 여러분,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내 마음이 따라가는 걸, 육신은 늘 본성을 쫓아가는 걸. 그러나 기도는 본성이 원하지 않아요. 기도는 결심하고 해야 되는 거. 가만히 있어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, 여러분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성을 이기려면 또 기도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힘써서 기도하자.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